꼬미언니와 싱싱싱. 싱싱 친구들 안녕. 싱치르 싱싱싱싱 꼬미언니예요. 오늘 꼬미언니는 꿀탈의 3편을 준비했습니다. 꼬미언니가 원래는 새콤달콤으로만 꿀탈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마이쮸를 가지고 꿀탈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준비물 소개해볼게요. 마이쮸 위생장갑 있어야겠죠. 만들려면 당연히 그릇 접시도 필요하겠죠. 감자 전분가루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밀가루 안 돼요? 물어보는데 밀가루 안 되고요. 감자 전분가루로 준비해주세요. 그럼 꼬미언니랑 빠르게 꿀탈을 만들러 가볼까요? 사과맛 4개, 딸기맛 4개, 포도맛 4개 해가지고 꿀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야겠죠? 이렇게 다 깠어요. 이렇게 다 깠고 얘네를 이제 하나로 뭉쳐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꼬미언니가 지난번에 새콤달콤 뭉쳤을 때도 그 늘리는 것보다 뭉치는 게 진짜 이 엄지손가락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이쮸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생각보다 딱딱해요. 막 우리 입에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뭉쳐보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진짜 얘가 딱딱한 애구나. 이야. 얘네가 절대 하나로 붙으려고 하지 않아요. 새콤달콤보다 더 안 뭉쳐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 어렵다 그랬나? 꼬미 언니가 뭉칠 수 있어요. 하나를 뭉칠 수 있어요. 꼬미 언니가 재빠르게 하나로 뭉쳐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짠! 꼬미 언니가 마이쮸 12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뭉쳤어요. 진짜 힘들어요. 꼬미 언니 엄지손가락 빠지는 줄. 어쨌든 이제 얘로 만들 건데 얘를 동글동글하게 잘 말아준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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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뽕 뚫어줄 거예요, 가운데다가. 아, 구멍 뚫는 것도 일인데? 됐다! 이렇게 구멍을 뽕 뚫어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탈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감자 전분가루를 왕창 쏟아줄 겁니다. 감자 전분가루를 뜨고 접시 위에 많이 쏟아주세요. 많이. 눈 내리는 것 같다. 뽀득뽀득해요, 느낌. 그래서 요 마이쮸에 감자 전분가루를 왕창 또 묻혀주세요. 왜냐면 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가닥으로 실처럼 늘어날 건데 이 감자 전분가루가 마이쮸가 서로 달라붙지 않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감자 전분가루를 많이 묻혀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제 얘를 조금 늘려줄게요. 제가 허팝님께서 이 꿀탈을 만드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 막 힘으로 엄청 이렇게 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으로 막 왕창 늘려버리면 얘가 뚝뚝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잘 달래가면서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 쭈물쭈물 해가면서 얇게 길게 끊어지지 않게 잘 늘리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게 손에 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금방 쑥쑥 늘어나요. 아까 구멍 뻥 뚫었던 게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제는 구멍이 커졌죠? 얘를 전분가루를 잘 묻혀줍니다.
잘 묻혀준 다음에 한 바퀴 꼬을 거예요. 꼬아서 한 줄에서 이렇게 두 줄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 다시 두 줄을 열심히 늘려요. 이게 골고루 잘 늘려야 돼요. 보면은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껍고 이럴 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얇은 부분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골고루 잘 늘려야 합니다. 잘, 두 개도 잘 늘렸으면 이번에 또 전분가루를 골고루 잘 묻혀서 한 바퀴 꼬아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 되었죠? 이 네 줄도 또 열심히 늘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네 줄을 다시 한번 전분가루를 잘 묻혀서 한 번 더 꼬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덟 줄이 되겠죠?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줄 어디 갔어? 하여튼 여덟 줄이에요. 또 한 바퀴 꼬아주고, 짠! 열여섯 줄. 어, 여기 한 친구가 끊어졌어요. 그 꼬미 언니가 마이쮸 찾아보니까 새콤달콤보다 잘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확실히 벌써 끊어진 걸 보니까 마이쮸로 꿀털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게 맞나 봐요. 그래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얇은 실가닥처럼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꼬아볼게요. 꼬미 언니 새콤달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진짜 안 끊어지고 잘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 뚝뚝뚝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꿀털에 장사하시는 분들 대단했어요. 한 번 더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언니가 꿀털의 장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새콤달콤만 잘했던 거였나봐요. 한 번 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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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끊어졌어! 어떡해! 어떡해! 아, 다 끊어졌어! 아니야, 꾸미언니가 살려볼게요.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바 살렸어 살렸어. 아닌가봐. 어떡하죠? 이 정도면 아니야 좀 실 약간 굵은 실타래? 굵은 실타래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굵은 실타래? 이걸 어쩐단? 그래도 여러분 꼬미 언니가 좀 얇은 녀석들로만 골라서 꿀처리를 만들어 볼게요. 할 수 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얇은 친구들로만 해서 잡고 꿀탈이 갔나요? 완전 망했네? 어떡하지? 손님 주문하신 파스타 나왔습니다! 우와! 예쁜 파스타가 나왔네! 맛있겠다! 파스타에서 마이쮸 맛이 나요! 여러분 원래 꼬미지가 꿀탈을 만들려고 했으나 만들다 보니 파스타가 되었어요. 꼬미 언니가 마이쮸로 이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꼬미 언니의 느낀 점은
새콤달콤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꾸미니가 새콤달콤 12개를 가지고 했을 때도 그렇고 100개 가지고 했을 때도 그렇고 완전 완벽하게 성공했었거든요. 근데 마이쥬는 뚝뚝 끊어지고 뭉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꾸미언니가 여러분 대신 한번 실패해봤으니 여러분은 마이쥬 말고 새콤달콤으로 도전해서 맛있는 꿀탄을 만들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꾸미언니는 파스타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파스타 말고 꿀탄을 만들기 성공해보세요. 그럼 안녕!